뭐야? 감히 내 앞을 가로막더니? 어? 장난감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 비비? 이것은... 야야, 비비, 너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려는 거 아니야? 응? 아닙니다, 왕자님. 이건 장난감 왕국의 전기 세일을 알리는 보물지도입니다. 보물지도! 이 지도에 따르면 5층이라고 돼 있어요. 당장 가자, 비비! 하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는 법. 보물을 찾기 위해선 모험이 필요하죠. 먼 옛날 옛날 아라비아의 거친 사막을 향해 용감하게 모험을 떠난 멋진 소년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전설의 장난감을 찾아서! 와이쿠! 뭐냐? 맞아요. 그것은 바로 마법의 램프였어요. 주전장가? 물이 없나? 운 좋게 저를 발견하셨군요.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와! 그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네, 세 가지 소원이죠. 대신 빨리 말씀하세요. 퇴근 시간이거든요. 좋아! 내 소원은? 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네. 3단 합체 변신 장난감 너머! 좀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어떨까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든지 예쁜 공주님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든지. 채! 건방진 충고는 사양하겠어. 어서 몸옷이나 내놔. 할 수 없죠. 어? 와, 신난다 신나. 와하! 자, 그럼 나의 두 번째 소원은? 더 이상 남은 소원은 없습니다. 뭐? 잘 보세요. 소원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런 거였냐? 하지만 무지무지 비겁하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만. 아, 뭐야 이게? 어머!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네, 마법의 램프죠. 우와, 뭐야? 또 당신입니까? 그래, 다시 소원을 빌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이봐, 이봐, 이런 게 세상 이치야. 자, 이제 소원을 빌겠어. 날 장난감 왕국으로 데려다줘. 할 수 없군요. 응? 우와, 이게 뭐야? 하시죠, 주인님.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신비한 마법의 약재랍니다. 우와! 가자! 장난감 왕국으로! 어떻게 된 거지? 난 지금 장난감 왕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는데. 장난감 할인 매장이겠지. 거기 가려면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해서 배우라고. 응?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 굴러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도착할 때까지 절대 뛰지 말고 손잡이를 꼭 잡고 얌전히 있어야 해, 아이쿠. 에스컬레이터 디딤판과 디딤판 사이, 그리고 디딤판과 난간 사이, 또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틈새에 옷이나 신발끈 등이 끼이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고 반드시 노란색 안쪽에 서야 해. 그리고 손잡이 밖으로 팔이나 머리를 내밀면 천장이나 시설물에 부딪혀서 머리를 다치거나 몸이 끼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내밀면 안 돼. 알겠니, 아이쿠? 드디어 이 3단 합체 로봇 X를 가질 수 있게 된다니 꿈은 아니겠지? 이 새로운 로봇 X의 기능은 무려 11가지나 된다고? 왕자님, 전 23,577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와, 걸어가면서 말 거야! 오늘 출동하는 로봇 X 비켜라, 비켜. 앞으로, 앞으로.
있었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대체 뭐 때문일까요? 쬐끄만 녀석들이 날 막고 공격했다고. 비비. 네, 왕자님. 감히 왕자인 네 몸을 공격한 반역자 놈들의 정체를 밝혀라. 네. 지구 끝. 아니 우주 끝까지 추적해 남김없이 잡아주지 마.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고. 비비, 왕자의 손을 자세히 보여줘. 네. 하면 이렇게 나쁜 세균들이 손에 우글우글 된단 말이야. 도레미! 어? 냉큼 손 씻고 왔어. 이젠 안 아프겠지?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이렇게 손등, 손톱 사이, 손가락 사이, 엄지 손가락에 세균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응?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씻는 건데? 자, 먼저 흐르는 물에 손을 적셔 비누를 골고루 묻힌 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대고 문질러주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깍지를 끼고 문지르고, 손가락 등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르고,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르고,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르면서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우와! 도레미가 가르쳐준 대로 손을 씻으니까 정말 깨끗해요. 왜 그래 도레미? 나 손 씻었다고. 저녁엔 손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발도 함께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이봐! 그런 건 일찍 말했어야지. 너 이리 오지 못해. 야 아이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녀석이 누군지 그 모습을 좀 보여줄래? 저 얄미운 녀석! 지금까지 잘도 빠져나갔겠다! 하지만 이번엔 결코 쉽지 않을 거다. 백설금, 아이코 왕자!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마. 와, 선물이다! 아이쿠! 왠지 수상한데요, 왕자님. 누가, 왜 이런 선물을 보냈을까요? 난 원래 인기가 많다고. 네. 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왕자님. 하지만 저는 23,577가지 기능을 가진 만능 로봇. 부르실 때까지 구석에 처박혀 있겠습니다, 왕자님. 내 차례, 로봇. 안녕하세요, 아이쿠 왕자님. 어? 너 웃음소리가 왠지 깜찍하다. 감사합니다. 왕자님을 위해 준비한 건 웃음소리만이 아닙니다. 독서가 작전 개시. 고작 사과 하나를 넘어가다니 저 공주 지능이 무척 떨어지는 모양이야. 근데 저 사과는 참 맛있어 보인다. 그러실 줄 알고 맛있는 음식들을 대령했습니다, 왕자님. 좋아, 좋아. 근데 비비보다 한 가지 더 많은 기능이 혹시 내 눈치를 살피는 기능 같은 거냐? 그건 바로 너 아이쿠 왕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능이라고. 왕자님, 거기 그대로 편하게 누워 계세요. 제가 입에 넣어드리죠. 아, 어때? 목이 막히지? 무지 무지 맛있다. 강적이다. 누가 멈추라고 그랬어? 지구인이 왔군. 일단 후퇴다. 다녀왔습니다. 어, 아이고. 다행이다. 어? 누가 그렇게 위험하게 장난을 치면서 음식을 먹으래? 기도에 막히면 질식할 수 있다는 걸 몰라? 질식? 그게 뭐야? 잘 들어, 아이쿠. 우리의 입은 음식물이 들어가는 식도와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로 이어지는데, 음식을 먹을 땐 음식물이 기도에 끼어서 막히지 않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해. 땅콩이나 사탕, 방울토마토처럼 크기가 작은 음식들은 기관지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 그리고 뛰거나, 걷거나, 눕거나, 놀면서 음식을 먹으면 질식의 위험은 더욱 커지겠지? 동전이나 단추, 장난감 조각 같은 것을 입에 넣는 장면은 더욱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고생해야 할 왕자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겠지? 알았어, 지구인.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땐 왕자다운 품위를 지키겠어. 그리고 품위 있게 네가 어지른 건 네가 치워. 나 아니야. 제가 그랬어. 제가 그랬다고.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선물이, 아니, 까만 인형이. 으이그,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라고. 또 실패야. 그 이 녀석. 면목 없습니다, 백작. 실패는 납할 수 없다. 두고 보자, 아이쿠 왕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레미입니다. 오늘 특별 중계 방송에선 아이쿠 왕자의 학교 생활을 밀착 취재했는데요. 아이쿠 전문가 비비님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리는 순간 아이코 왕자가 지금 교문으로 걸어오고 있는데요. 아니요, 막 죽을 거야. 왕자가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저건 아마도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행동인 것 같은데요. 심지어 친구를 밀치기까지 하는데요. 아, 네.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볼까요? 어허, 저런 거 심판이 못 보고 그냥 넘어가네요. 경고를 줘야 할 텐데요. 이거 안타깝습니다. 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아이쿠 왕자. 여기서는 얌전히 행동할까요? 어, 아니네요. 계단에서 또 뛰는 건가요? 저렇게 뛰면 위험한데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복도를 들어서는 왕자. 저런 조심해야죠. 큰일 나요. 다행히 아이코 왕자 아픔보다는 창피함이 더 큰 듯한데요. 오이, 안 보여요. 어디 갔죠? 창문이에요, 창문.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고 있어요. 다행히 선생님이 말리시나요? 어? 역시 아이쿠 선수, 지금까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청소를 하려나 봅니다. 오, 이거 뜻밖인데요? 아이, 저런.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네요. 그만! 아이쿠! 안 돼요. 자, 이렇게 전반전 끝났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왕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하이라이트 장면 보시겠습니다. 어? 네, 역시 아이쿠 선수의 달리기 실력은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스피드와 방향감과 상대를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플레이 좋지 않아요? 위험하죠? 왜죠, 박사님? 일단 등하교길에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마구 달리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까지도 다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저렇게 말이죠. 게다가 학교 건물 안의 복도나 계단은 운동장보다 더 위험하죠. 바닥이 미끄러워서 달리다가 넘어지기 쉽고 특히 계단에서 미끄러질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계단을 오르내릴 땐 난간을 꼭 붙잡는 습관을 가져야죠. 저렇게 문을 갑자기 벌컥 열어두면 손이 끼어서 다치거나 다른 친구가 문을 맞아 다칠 위험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장난치면서 달리다 넘어지면 책상 모서리 같은 날카로운 곳에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의자나 책상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창틀 주변에서 놀거나 장난치는 것. 자칫하다가 밖으로 떨어지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봐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위험한 학용품이나 청소도구를 함부로 다루거나 심지어 다른 친구에게 던지기까지 하는 행동. 저런 건 도저히 눈 뜨고 참아줄 수가 없네요. 네, 교실에 있는 물건들은 뾰족하거나 단단한 게 많아서 장난을 치다간 크게 다칠 수 있고 눈에 맞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게시물을 잡아 뜯다가는 압정이 떨어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으? 네, 드디어 경기가 다 끝났네요. 오늘 뭐야? 오늘은 내 대사가 하나도 없다니. 주인공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거야? 뭐? 아, 지금 나 나온다고? 오늘 내가 시찰했던 지구의 교육장소엔 12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지구의 교육 환경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이, 불이 꺼졌네. 라디오로는 내 목소리가 나가고 있지? 아무튼 말이야, 저의 부왕이신 완두 15세께서는 평소에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 친구. 내 친구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왕자님. 하지만 비비야, 내 소중한 친구들이. 이제 정말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걸.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아하! 비비! 네? 어서 날 쏴라! 네? 너의 23,577가지 기능 중에 쬐끄맣게 만드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홀쭉이 광선이요? 그래, 그거! 그걸 나한테 쏘라고! 그럼 난 이따만한 쿠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왕자님, 차라리 뚱뚱이 광선으로 쿠키를 크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첫째, 더 쉽고 안전할 뿐더러 둘째, 저랑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특히 두 번째. 어서 날 작게 만들라고. 네. 왕자님. 안 되겠어.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는 광선을 쏘라고. 네, 왕자님. 만지지 말아야 하는 생활용품들만 조심하면 주방은 그리 무서운 곳이 아니라고. 정말? 우선 주방의 가스레인지는 혼자 요리를 하려고 함부로 켜거나 만지지 않는 게 좋아. 불에 손을 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거나 가스가 새어나가게 되면 큰 화재 사고로 번지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설거지를 할 때 쓰는 이 세제 역시 함부로 만지거나 입에 넣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성분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해야겠지? 맞아! 너무 따갑고 아팠다고! 그리고 이런 식칼이나 과도, 믹서기 역시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 알겠어, 아이쿠? 알겠다, 지구인! 너무 무서웠다고! 비비, 아까 네 제안을 생각해봤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 대신 비비 네 목까지 충분히 크게 만들라고, 알았지? 네, 원장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어서 시작이라 해. 어휴, 아이쿠 덕분에 하루 종일 쿠키만 굽게 생겼네. 지구인! 어? 아! 이거 봐라! 이제 쿠키 안 구워줘도 돼! 아이쿠 너! 어린이 안전 교육은 아이쿠! 왕자님은 어디 가신 거야? 검색해봐야지!